오늘은 특별히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요, 제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며칠 전이었어요. 양재천 부근을 좀 이동하다가 우연히 공사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공사 현장 하면 상당히 좀 험악하고 안 좋은 환경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상하게 공사 현장 벽 담에 한 가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벽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무의식 중에 혼자라는 외로움이 깊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문구가 제 안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삶의 지금거리에서 책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없어진 자리에는 스마트폰으로 그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찾아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참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다 아시겠지만 도서 판매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이 통계를 보니까 출판업계 매출액이요, 연평균 증감률을 이게 따져보니까 매년 1.3%씩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매출액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출판사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되면 연쇄적으로 동네 지역의 서점이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책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줄어들죠. 책을 읽는 문화를 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루하루 주기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에 비해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생각하는 사고의 폭이 더 좁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요, 상당히 편협해진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생 중국의 인문정신의 재건을 업으로 삼고 일찍부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당군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는 작은 거울과 같다. 나의 과거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를 깨닫게 되고, 나의 현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오늘 뭐 출판업계에서 로비를 받아서 뭐 출판을 더 많이 하거나 두라노 서점에서 접대를 받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 현장 벽담에서 우연히 봤던 그 문구,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근데 제가 이 문구를 읽고 집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오늘 성경을 읽는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느끼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높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성경을 읽는다. 사실 제가 이런 고백을 제 안에 계속해서 갖게 되니까 묶여있었던, 눌려있었던 제 마음이 어느 순간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독서는 작은 거울과 같다고 말했던 단군의 말처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는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만과 정말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누구냐면 그게 아수에로 왕입니다. 제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신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왕의 그 신하예요. 그 왕과 앞에 함께했던 그 신하가 있었기에 사실 그 나라가 있었지만 그 왕과 그 신하는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일하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요, 좋은 회사의 동료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꿈을 꾸고 좋은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동역자가 생기기를, 좋은 믿음의 동지가 생기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직장에서 좋은 비전과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비슷한 귀족들의 수준에 둔 게 아니라 이제 총리 수준으로 그 자리를 옮겨준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아하수에로 왕이 가만히 있던 하만의 자리를 올려준 것일까? 오늘 에스더서 2장 말미에 보면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신하가 등장하는데요. 그 두 신하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데개가 그걸 직감하고 그 에스더에게 그 음모를 얘기해주고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 음모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신변의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을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의무, 이 임무를 하만에게 주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이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모르드게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 한번 네가 잘 되나 보자, 너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너의 모습 아래 정말 네 인생이 잘 되나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하만에게 고자질하는 왕의 신하들, 그리고 그런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쓸어버릴 묘안을 간구하는 이 하만의 악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과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만이에요. 우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쭉 묵상하는데요. 사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분노할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 제가 하만에 대해서 쭉 보니까요,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마디 말 하면요, 왕의 버금가는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힘만 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 하만은 돈도 많았어요. 얼마나 부자였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왕이 저에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제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1만 달란트를 헌납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은 1만 달란트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원화로 따져보면 2,5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부를 한 손에 넣은 하만이 왜 그토록 모르드게라는 개인의 작은 행동,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하찮은 행동 하나에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더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의 다툼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자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불행하고, 남자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불행하다. 아마 지금 하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남자의 자존심을 다 짓밟아버린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만나봐도 쉽게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상당히 젠틀한 곳이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것을 쉽게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젠틀한데 이 분노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고 사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일에도,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걸고 분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분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화가 많다 보니까 서로 콕 찌르기만 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이걸 묵상하면서 하만을 쫙 묵상을 하는데 막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번 주에 저희 가정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사실 제가 자주 여러분 예화를 들려드렸던 얘기예요. 저희 아내와 저의 이 에피소드. 제가 저희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지극히 아끼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예, 자신의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는 제 물건을 쓰면 항상 제자리에 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됐고, 예, 성인이 돼서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저희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내가 나중에 이 설교를 듣는다면 저희 아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저희 아내는 사실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볼 때는요,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정말 이 정리정돈의 달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 아내는 아주 훌륭한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는 아주 훌륭한 아내예요. 근데 제가 문제인 거죠.
저번 주쯤에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해서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제 옷을 잘 정리하고 이제 빨래는 빨래함에 딱 넣고 제 옷은 다시 옷걸이에 놓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방에서 한 가지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갑자기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저희 아내 스타킹이었어요. 스타킹. 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그 스타킹. 언제 벗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출처의 그 스타킹. 옷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큰 물건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타킹 한 켤레였어요.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제 상태가 좋을 땐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제 마음이 고왔을 때는 아마 그 스타킹을 들고 제가 직접 빨래를 해줬었는데 그날은 그 스타킹이 제 안에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스타킹이 어디 있었냐? 보이지 않는 의자 밑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뭐 그 의도로 하진 않았을 건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스타킹이 의자 밑에 있는데 그 스타킹의 모습이 제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막 화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환아, 하나님의 성전이 너의 안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냐? 성령께서 너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너에게 선한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고 항상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제 화와 분노를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막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주체가 안 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여자를 잘못 만났나? 왜 이 자매는 안 변하는 거지? 아니 이 자매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막 사실 안 가져도 될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제 마음을 막 소용돌이 치니까 막 가지지 않아도 될 제 감정이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분노가 오니까 제가 제 자신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을 빨리 막 떠올렸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가 항상 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우리 싸우면 절대 이하를 넘지 말자.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수 있어도 우리 반드시 화해하고 자야 된다. 이러면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제가 그냥 그날 딱 그 마음을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제가 계속해서 제 안에 계속 되새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뿐더러 내 마음의 틈을 마귀에게 주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화날 때 얘기하면 100번 다 실수입니다. 화날 때 그냥 그대로 행동하시면 100번 그대로 다 실수예요. 그럴 때는 말을 멈춰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든지 시간을 오래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만을 보세요. 하만은 자신에게 들려진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느껴지는 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분노가 쉽게 되시는 분들, 자신의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되는 분들, 오늘도 불편하고 어렵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것까지도 내 안에 걸림이 되는 분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격려나 위로나 자비와 궁유를 행할 때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해라. 우리 안에 입 밖에 무슨 말을 하거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 품을 수 없어요. 나 스스로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이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오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무슨 칭찬이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궁유를 해가든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제 안에 이 찌꺼기와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망같이 순간순간에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쉽게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덕을 나누고 아름다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모르드게를 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하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모르드게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중심에 모르드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일까? 이 모르드게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 확고했고 어느 정도 단호했는가?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반대하고 있는,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면서 얼마나 그를 정말 감언이설로 회유했겠습니까? 아마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로 감언이설로 그를 계속해서 회유했을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경의를 표해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지금 하만에게 무릎 꿇으면 하만이 너의 마음을 받아줄 것이고 그 마음을 받은 하만이 너의 자리를 올려줄 수도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으면, 세상 앞에 타협하면, 내 마음의 신앙을 잠시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너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왕의 신앙과 같은 유혹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모르드게는요,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결사반대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냐? 사실 4절의 뒷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뒷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밝혔다고요? 유다 사람이라는 걸 밝혔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르드게가 왕의 신하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회유와 감언 이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모르드게 안에는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지금 신앙, 이 모든 왕의 신하들 앞에서 사실 신앙의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믿음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사실 이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런 신앙의 절개가 있는가? 내 안에는 이런 믿음의 절개가 있는가? 내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깨우치는 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절개가 내 안에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 갈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갈등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연애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서 한 주 동안의 삶이 진짜 모르드개와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나는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망과 타협하지 않고, 왕의 신하들의 감언 이설에 빠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질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유다인임을 밝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던 그 신분을 밝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밝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고백하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당장은 피해를 보고 소련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움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절개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만의 사사로운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만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 출신인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오늘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지키며 그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 그건 바로 신앙의 절개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굽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만일 내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을 보인다면 너희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무시무시한 엄포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포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맞불을 놓았어요. 그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하고 있는 신앙의 절개를 보세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고백은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있지만, 내가 지금 그토록 원하는 열매가 있지만, 비록 주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여러분 불순종의 아이콘 베드로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데 여러분 베드로를 다 아시지만 사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신앙의 아이콘이죠. 이 불순종의 아이콘 하면 딱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모습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체험을 딱 한 다음에 완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바뀐 것, 그건 뭐냐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바뀐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믿음이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을 보세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당신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을 것이냐 아니면 모르드기의 신앙의 절개를 따라갈 것이냐. 오늘도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오늘도 개인의 사사로운 자존심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런 하만의 모습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하만의 모습 앞에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르드개와 같이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꺼이 하만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은 힘입니다. 척하면 안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위기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드개와 같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시력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안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창을 닦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혹시 내 안에 그려져 있는, 어두워져 있는 내 마음의 창을 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는 결단을 세울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새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그 책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현실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현실은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경의를 표하라고 말하는 하마는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절대 권력 옆에서 우리를 끝없이 감언 일설로 유혹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려는 수많은 어두운 세력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 가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를 붙잡는 믿음의 삶 앞에 끝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을 것이고 주님의 믿음을 지켜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만과 같이 자신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진검 승부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